안녕하십니까. 자, 진짤맨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왜 옷을 이따구로 입었냐고요? 자,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맘입니다. 자, 오늘 포스팅할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일단 그 유튜브를 진행하기 앞서 이 성조기를 걷어볼게요. 자, 요 놈은 뭐 전에 블로그에서도 그 포스팅했듯이 1885년 이전 AB 에페트 덕 팬츠입니다. 웨이스트 오버롤. 자, 요 회사는 1867년 의류 사업을 개시하고 1884년 에펠트 사망과 함께 사업을 종료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지는 1884년 이전 바지라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1870이라고 하기에는 요런 거 지금 뭐 보스 오브 더 로드 뭐 요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요런 거랑 많이 겹칩니다. 포켓 요런 거, 그리고 요런 부분 리벳 대신 더 강화를 했죠. 그리고 요렇게 불에 탄 부분은 제가 직접 리페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보스 오브 더 로드와 같이 원피스 플라이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뜯어진 부분 제가 완벽하게 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수많은 총농들 보이시죠? 그 탄광 그 어둠 속에서 랜턴 대신 엄청 많이 캔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보강 스티치 일단 요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요 주머니 요런 이렇게 아치 무늬도 리바이스에서는 뭐 백포켓에서 아치를 썼지만은 요놈은 프런트 포켓에 썼습니다. 자, 요놈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요놈 뒤집기에 앞서 불에 탄 부분을 제가 직접 아주 앤티크 원단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서스도 금속 그나마 가장 비슷한 거를 제가 달았는데 불에 탄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게제 모든 역량에 집중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강까지 제가 여기 살렸습니다. 살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요거 그리고 요거 부분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버튼플라이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가버리고 녹슬어버린 버튼들, 리벳, 크로치 리벳을 사용 못하는 대신 요런 거와 그리고 원피스 플라이, 그리고 이게 안에 보시면은 여기 기저귀로 돼 있고 원피스 플라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 데님들도 보면은 무릎이 해져가지고 이 원주인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것도 19세ን추리 거의 창세기 원단이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블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랄까 날로 박았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박을 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데 요놈은 그냥 풀린 채 그대로 풀리든 말든 원주인이 귀찮아라 봅니다. 덧댔는데도 또 여기 또 데미지가 생겼죠. 엄청 무릎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죠. 이런 거 리페어 흔적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는 또 접었어요. 여기는 난로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데님을 보통 진한 부분 겉면을 이렇게 박는데 이거는 앞부분에 박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아니고
러프아웃, 그러니까 가죽으로 치면은 러프아웃으로 이렇게 됐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면의 모습이고요. 제가 일단 한 손으로 찍고 있으니까 이 바지를 뒤집으려면은 두 손이 필요해요. 뭔 말인지 알죠? 아닌가? 일단은 제가 두 손으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노래가 나오는 동안 이 바지 뒤집는 동안 잠깐 재즈 좀 듣고 있으세요.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두 손으로 쓰느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 뒤집었고 카메라 이제 다시 들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게 에펠트 뒷모습입니다. 그 블로그 포스팅 당시에는 뭐랄까 요 부분이 불에 탔었는데 제가 이 부분 앤틱 캔버스 원단으로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캔버스를 직접 불에 달궈서 이 효과까지 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런 누런 캔버스 원단 뭐랄까 카트로도 할수 있는데 깨끗한 노란 캔버스 카트에서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런 거 캔버스 원단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런 느낌까지 허리까지 여기 불에 탄 부분 제가 다 살렸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앤티그는 앤티그로 해야지 느낌이 나죠. 이실 또한 당연히 다100% 면실이고요. 자, 여기 서스펜더 그리고 1880년대 디테일인 센터 패치. 자, 여기 보이시죠? AB 에펠트 창세기 동안 아주 단기간 동안 있었던 회사입니다. 1867년에서 1884년 아주 단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드마크 챔피언 웨이스트 오브리라고 데님에는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덕 팬츠라서 크로치 스테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치 부분도 불에 탄거 제가 그대로 살렸습니다. 신치 안에는 원래 하얀 천이 쓰여거든요. 당연히 100% 면실로 제가 이게 이렇게 오므려 박아서 제가 다 살렸습니다. 요거 다 앤틱 원단이고 이 신치는 그 예전에 그 어떤 분께서 저희 회원분께서 저에게 예전에 줬던 거 제가 이때 이렇게 이날에 대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전 쉽게 버린 게 없고 다 언젠가 다 쓰게 되더라고요. 이 주머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 살리는데 안에 받고 또 여기 주머니 이 부분을 또 받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1880년대 이거 리바이스에서 볼수 있는 요 플리츠 요 부분 불에 타서 지금 소실됐지만은 요거로 충분히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U자형 신치 빠클 요또 포스 오브 더리그 로드와 이 당시 다 모두 다 라이벌이었는데 거의 리바이스에 대항하기 위한 그리고 얘네들은 요거 리벳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강화시켰습니다. 스티치를 제가 뭐 불에 달구고 뭐 바느질 많이 해서 손이 지금 아주 어글리에요. 코요테 어글리. 그래도 뭐제이 고생한 흔적들 그냥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요런 거 신치를 제가 직접 만드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 못하겠는데 여기 요거 보자면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그 보스 오브 더 로드랑 똑같이 만든 이 웨어하우스란 그 일본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했습니다. 자, 안에 흰 면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스티치, 자 여기도 동그라미 스티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삼각으로 돼 있죠. 이 삼각으로 돼 있는 것까지 제가 그대로 이 삼각 재현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제가 기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따다다다닥 다 할 수는 없었고 일단 특징만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 불에 탄 것까지 제가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 1880스 AB 에펠트 슈퍼 레어입니다. 그냥 레어가 아니라 그 슈퍼 레어 뭐랄까 요거 쪼가리 거의 막 한 요 정도 남은 거 이렇게 책에 이렇게 그 올드 웨스트 책에 이렇게 창세기 쪼가리로만 이렇게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발견된 거는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레어가 아니라 슈퍼레어입니다. 슈퍼레어. 자, 이상 1884에서 5년 에펠트 사망 직전에 그 보스 오브 더 로우드랑 많이 오버랩이 되는 레어 덕벤치입니다. 자, 요걸로 진짜 야만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 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